열심히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. 잘못한 거예요? 반대로 하셨습니다. 어, 그래요? 그럼요.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보통 그저 어그부추라고 그러죠. 유지지 어그부추라고 네.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염화칼슘이라든가 수분이 흡착됐을 때는 이 드라이어로 말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아. 드라이어 말리시면 이 이제 얼룩진 부분이 그대로 고착이 돼가지고 아. 나중에 지울 수가 없어요. 아.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요. 네. 그 반대로 하신 거예요.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분무기를 물을 뿌려주셔야 됩니다. 아, 아. 물을요? 그럼요. 이 물이 젖어 있어 얼룩이 생겼잖아요. 그러면 물을 골고루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스펀지가 있을 거예요. 스펀지? 네, 스펀지 이런 문방에 다 있습니다. 스펀지를 이렇게 살살 긁어주세요. 아, 그러면 아, 얼룩진 부분하고 모든 것이 다 퍼져가지고 깔끔하게 됩니다. 아. 근데 이놈을 드라이어 지져놓으면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. 아. 네, 앞으로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 로션 바르는 건 어떤가요? 그런 부분에? 그 로션 같은 건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얼룩 생기기 아주 좋습니다. 아. 그럼 뭐 잘해본다고 로션 네. 바르고 뭐 크림도 바르고 이러시는데 네. 절대 그물입니다. 지금 세건 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로션 바르는 거 아닙니까? 들켰네요. 들켰죠. 네. 예. 그러니까 여자들 화장할 때만 스펀지 쓰는 줄 알았는데 얼룩진 그런 양털, 눈이 묻은 양털 부츠에도 이렇게 스펀지로 닦아내듯이 일단 닦아내시라라고 알려주셨고요.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. 얼룩진 양털 부츠 어떻게 세탁하면 좋을까요? 예, 여러분들이 네. 이제 이런 그 양털 부츠를 네. 예, 집에서 그 세탁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찬물로 하셔야 됩니다. 찬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20도 미만의 물 그런 물로 세탁을 하셔야죠. 이거를 뭐 뜨거운 물 새가 잘 빠진다고 해서 보통 3, 40도 쓰시잖아요. 네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아. 여기에 이게 물이 다 빠집니다. 이게 꼭 찬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20도 미만의 물로 네. 하시고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? 첫 번째 세탁하실 때는 이제 부추를 저희가 한번 예. 씻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때가 좀 많습니다. 예. 때가 많으면 예.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이게, 뭐 이게 찬물이거든요. 네. 찬물에 일단 중성세제 예, 중성세제를 예. 이런 수저는 원래 소주컵으로 하시면 좋은데 네네. 여러분들 알아 듣기 좋게 이렇게 수저를 예. 합니다 지금은 네.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반 스푼 조금 예. 약합니다 예. 한 스푼 반 정도 넣으시고 중성세제를 그렇죠 풀고.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양털 부추 같은 경우는 예. 이 양털 부추인데요 여기 세모 이제 스웨이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. 여기에서 이 물감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식초를 조금 넣어주세요. 여기 식초 보이시죠? 네, 식초가 예. 이게 이제 염료를 잡아주는 고정.